네, 민주당이 언론개혁 관련 6대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의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런 의미부여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거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 내 미디어 언론상생 TF 구성을 하셨고 노 최고위원께서 단장으로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해당 법안들 논의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걸 추진하게 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허위 왜곡, 가짜뉴스, 예. 이거가 지금 뭐,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뭐,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예. 그 한번 당해보신 분은 사실 생사 안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폐해가 지금 도를 넘었고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과거에는 미디어 하면은 이제 우리 방송과 신문 정도가 있었는데, 네. 미디어 매체가 이제 굉장히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있고, 1인 미디어 있고, 누구든지 이제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허위 왜곡, 이 가짜뉴스가, 이 폐해가 그 파급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이게 통신망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빛의 속도로 퍼진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가짜뉴스인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된 거고 가짜뉴스인데도 이게 엄청나게 사실인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이 사회 또 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속히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관련 법안을 6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왜 지금일까라는 좀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보궐선거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 있는데 지금 이거 추진하는 게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게요. 뭐 지금이냐 한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우리가 임기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검찰 개혁에 좀 주력을 더 했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경제 3법도 처리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는 언론의 가짜뉴스 이 부분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그 미디어에 네. 이제는 언론개혁도 언론개혁을 넘어서 언론이나 미디어의 피해에 대한 갑질에 대한 이제는 신속히 피해 구제할 수 있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대 하에서 할 때가 됐다라고 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해 주겠다. 이 부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할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6개 법 중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요새는 이제 신문과 방송도 있지만 다 이제 그 부분이 다 포털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 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댓글, 그러니까 보통 악플이죠. 예. 사실과 다른 악플. 이런 이제 가짜 뉴스나 정보가 이제 이렇게 떠 있을 때 이거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그냥 그 폐해가 막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데도 어떻게 구제해야 될, 어떻게 자기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왔던 게 지금 제한적으로는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러한 가짜 정보나 가짜 기사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우리 독립기관이고 그리고 중립기관이라 할수 있는 언론중재위나 네.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일단은 그러면 피해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거지만 예. 재판을 통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속히 피해 구제되는 게 관건이니까 예. 일단은 그 댓글 문제가 있다고 그 심의 중립기관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 댓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보와 기사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번에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법의 취지고요. 네.
또 하나 있다면 정정보도 같은 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짜 허위 왜곡 보도를 해놓고선도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써놓고서는 네. 만약에 정정보도 판결이 나도 신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귀퉁이에 깨알만하게 코딱지만하게 그냥 정정보도하고 끝나는 게 전부였거든요. 예. 이제는 이거는 완전히 언론의 미디어의 이거는 특권이고 질이다. 이게 뭐 그래서 이런 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는 정정 보도도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시간으로 해서 이제는 정정 보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입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언론 중재가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받아들여야 중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언론사에서 소송으로도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크기 이상으로 정정보도를 같은 지면에 같은 2분의 1 크기 이상으로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네.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왜 뒀느냐. 기존에도 형법을 통해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서 예. 우리가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마치 언론을 길들이고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제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해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야 그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게 몇 건 사례가 있는 것뿐이고요. 네. 기존의 법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판사들이 법원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이 명예훼손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측면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법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언론에 대한 오보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네. 그리고 예방효과, 억지력 그거를 또 뭐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보라든가 잘못된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 이쪽에 대한 뭐 문제도 좀 많이 그동안 나왔었고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규제 대상으로는 유튜버라든가 블로거 이쪽만 지금 포함됐다고 하던데 좀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뭐 그거는 사실과 는 좀 다른 거고요. 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기 이제 법안 내용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라고 돼 있거든요. 네. 보통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라면 언론도 포함되고 그리고 SNS 그리고 유튜브 1인 미디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유튜브에 있는 지금 정보나 기사는 거의 80, 90%가 가짜 아니냐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1인 미디어 이거를 1차적으로 그 횡포를 막자 하는 측면에서 그게 강조된 거지 언론이 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 를 악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된다. 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짜가 아니냐. 이게 물론 이제 가짜인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손해배상도 필요합니다만 이 가짜의 판단이 뭐 그때그때 좀 다른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쪽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2월에 집중 처리하고자 하는 법에는 가짜 뉴스를 규정을 해서 정의를 해갖고 네. 처벌하려고 하는 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쟁의 대상이 되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거는 숙려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여야 간의 논의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봐서. 예.
예. 우리가 이번에 신속한 피해 구제 민생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가짜뉴스를 규정한 다음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그런다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까처럼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로 좀 저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좀 실효성 있는 판결이 난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 가짜뉴스를 규정해서 하는 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좀 국회 절차에 따라서 하되 네. 신속하게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일정 정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 근거 같은 것들을 마련하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법을 발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법에 따라서 국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2월 집중 처리 법안으로 넣기에는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집중 처리 법안에는 포함 안 시켰다는 뜻입니다. 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랜선 보도 지침을 강요해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이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법을 안 보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저희는 신속한 피해구제법인데 이걸 언론 길들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내놓은 6개 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그게 만약에 법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다면 정인 대표가 네. 그거는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의 갑질, 특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방치하자, 놔두자 하는 얘기밖에 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검찰도 국민에 군림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선택적 수사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네. 언론 역시도 국민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언론이라는 제자리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에 신속한 피해구제법을 냈던 것이지 네. 이게 저 여기에 우리가 뭐 길들이기니 탄압이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저도 기자를 21년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예.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 뭐 언론개혁시민연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공약이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이었는데 이걸 지키는 게 이번에 이 입법보다는 좀 우선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도 뭐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그거는 어느 게 먼저고 늦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뭐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묻는 얘기 같은 그거는 질문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저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MBC에서 19년 기자생활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공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성향으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거 진짜 중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정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거랑 이거는 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민생 차원에서 국민들이 억울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억울했던 거를 시정하는 건 또 다른 중요한 일이죠. 네. 우리 저 미디어를 통해서 당할 수 있는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 신속히 우리가 피해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준비한 법이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 우리가 언론 관련 법은 처리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4년부터 국회를 했는데요. 피해가 있다 그런다면 국민들한테 이제는 확실하게 법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소리만 질리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민생 해결 차원에서 좀 입법이나 정책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피해를 신속하게 피해 구제하는 이런 입법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우리 국회의 소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언론 개혁 관련 6대 입법입니다만 이걸 임시 국회 이번 2월에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좀 수정이 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처리가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관련된 법들의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뭐 우리 이제 법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입법을 하면은 이제 저 바로 6개월 좀 정도 지나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포 후 즉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피해 구제 민생법이기 때문에 공포 후에 즉시 이거는 시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안 소위를 좀안 열려고 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저 그냥 보이콧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과거 이제 국회 운영이 이제 잘안 됐던 이유 중에 내용 갖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 사보타진 하는 건데 예. 이제는 이게 명분이 있고 당리당량이나 정략과 관련 없는 법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뭐 야당이 설령 충분히 설득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된다 그런다면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이 처리되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마지막 질문 이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입니다. 청와대까지 걸어서 행진하기도 하셨는데 암투병 중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서 설 연휴 전에 명예복직 이거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진중공업은 뭐 교섭 같은 것도 지금 결렬된 상황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 합의 들은 문제도 아니고 각계각층 참여하고 총리도 참여하고 우리 저 당대표 참여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 법적으로 복직하는 거는 그 시한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복직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가능하다면 좀 명예라도 그러면 우리가 좀 지켜주자 해서 명예복직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회사 쪽에는 재입사하는 게 어떠냐고 재입사 방식을 뭐 제안했다는데요. 지금 뭐 30년 이상 지금 회사 생활을 안한분 보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명예복직 형태로 이거 더 끌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회사 쪽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무슨 뭐 어떤 형태의 돈을 줘도 이거는 배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복직 시한 작년까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명예롭게 설 이전에 명예복직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려면 저는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한진중공업의 노조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의 금속노조도 있습니다. 네. 노조가 우선 노사 상생, 사회연대금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돈 내놓는다면 회사는 결제해지 차원에서 여기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는 이 노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네.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김진숙 노동자 평생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사람이고 억울한 부당해고자들을 위해서 정말 투쟁했던 정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명예롭게 설 맞을 수 있도록 설 이전에 명예복직하는데 우리 이 국민들의 성원 동참 헛되지 않도록 이 노사가 앞장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